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로마. 원래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로마의 최전성기 때에는 거의 유럽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했을 정도로 광활한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실로 대단해서 조세제도나 기독교, 공화사상,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서방세계는 전부 다 로마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다면 로마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일단 로마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보자고요. 고대 서방세계는 용병 제도가 보편적인 시대였습니다. 국가의 군사력도 돈으로 사는 시대였죠. 근데 로마는 달랐습니다. 용병을 쓴 게 아니라 시민군 제도를 쓴 것이었죠. 애초에 로마의 최초의 정식 군대는 로마 시민들로 이루어진 시민군의 형태였습니다. 3개 부족에서 1000명의 보병과 100명의 기병을 차출해서 만든 시민군들이었죠. 8세기 때 처음 만들어진 형태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는 대부분의 농민이 자영농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비료도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한 농지에서 경작하고 나면 2-3년 동안은 그 농지를 묵혀두어야 했죠. 그럼 어떡해요? 자영 농민들은 농사만으로 생계가 유지하기 힘들었겠죠? 큰 사회적 문제였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들을 병사로 뽑아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휴한기 때는 남는 인력을 그대로 시민군으로 돌린 것이었죠. 이렇게 하니까 전쟁터에서 놀라운 현상들이 발견됩니다. 군인들이 도망을 안 가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도망을 가게 된다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텐데 이걸 막으려면 죽기 살기를 싸워야 했거든요. 시민군 제도를 씀에 따라서 장점이 명확하게 발견된 겁니다. 이건 그대로 전투력의 엄청난 장점으로 발휘되죠. 그리고 기원전 6세기 때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왕이 시민을 6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을 펼치죠. 돈 많은 사람들 군대 무조건 가. 에? 우리가 왜? 대신 대우 오지게 해줄게. 오케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병역 의무를 지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저버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인이라는 신분이 고위계층을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고위직을 하거나 정치를 하려면 군 복무 경력이 거의 필수적이었고요. 또 당시 로마 시대의 분위기는 병역이 시민의 명예로운 의무이고 투표권을 의미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로 이루어진 군대에다가 자부심까지 뿜어내는 군대가 되어버리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유지하는 게 정말로 용이하게 되죠. 용병을 쓰는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가 용병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페르시아도 용병을 많이 썼고요. 로마와 대적했던 카르타고도 용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죠. 북쪽의 갈리아나 게르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문명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일찍이 상비군을 운용했던 로마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용병들이 돈을 위해 싸울 때 시민군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싸웠으니까 전쟁에 임하는 자세부터 달랐겠죠. 그리고 국가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국민들에게 단결해 싸우라고 호소하는 것도 용이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기원전 367년에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이 성립이 되었는데요. 이 법이 뭐냐면 아무리 계층이 낮아도 장군이 될 수 있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민들도 능력만 되면 고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법률이 만들어진 거죠. 2000년 전에요. 로마가 엄청 개방적이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정도로 파격적인 법안인데요. 실제로 이 법안 덕분에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군무를 맡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군사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뭐를 하냐, 병참 제도부터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참은 쉽게 말해서 군대를 움직이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병참 수준이 낮아서 전쟁에 지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 정도로 병참이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군은 이 병참 제도를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는 병참의 개념을 단순히 보급품만 수송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보급, 사회 간접자본의 건설과 대민지원까지 포함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지역에서 주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 혹은 기술을 병참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대민지원 활동까지 병참으로 봤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병참을 뜯어고쳤을까요? 바로 도로였습니다. 로마군은 작전에 필요한 교량, 도로 등의 건설을 모두 군대가 자체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터널까지 굴착하고 현재까지 쓰이고 있으니까 로마 도로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죠. 이렇게 전쟁터와 전국적으로 도로를 까니까 보급이 원활해지고 도시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류는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력은 커지게 되고요.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과 병참을 바탕으로 로마는 쭉쭉 커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승부가 안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운도 어느 정도 따랐는데요. 고대 시대 때 서양은 혼론의 도가니 속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 그리스는 내분이 일어나서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고 프랑스나 독일 지역은 아직 문명화가 진행되지 않은 부족 사이였죠. 근데 그때 로마가 떡하니 나와서 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으로만 끝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을 겁니다. 근데 로마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기본 동력이 개방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시민이란 혈연의 개념이었지만 로마에 있어서 시민이란 뜻을 같이 하는 가치 이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람들이 공동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어도 로마에 융화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그대로 시너지 효과로 발휘되어서 강력했던 로마가 더 강력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요. 만약에 로마가 폐쇄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광활한 영토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개방적이었고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까지 유지했던 것이었죠. 시민군, 병참, 개방적 사상이 로마를 강력하게 만들게 한 원인이었습니다.